자, 그러면 투자자 계약서는 누가 작성할까? 누가 작성할까요? 투자자가 해야 된다, 투자자가. 투자자가. 왜요? 내가 내 돈 투자하잖아요. 근데 왜 피투자 기업에 의존해요? 내 입맛대로 만들어야지. 맞죠? 내가 투자는 해주지만 흘려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무조건 내가 해야 됩니다. 투자자가.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쭉 다 설명해드린 거예요.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만. 심도 있게 들어가면 더 많이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샘플은 있습니다. 내가 일일이 토시 하나부터 뭐 이건 아니고요. 샘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수정하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거 설명을 해드린 거고, 투자자가 기본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. 혹은 이 투자자들을 모아서 요즘에 투자조합으로 투자를 많이 하죠. 그런 투자조합을 운영하는 게 GP, 펀드 매니저가 되는 거고, 그게 워렌 버핏이었던 거죠. 그 사람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해주면 그냥 나는 뭐 몰라도 되겠네, 알아서 해주겠지. 그게 아니죠. 내가 유리한 조건이 맞는지 체크해봐야죠. 누가 해준다 그러더라도. 맞습니까? 네. 그래서 투자자가 작성을 하고, 작성을 못하면 최소한 내가 그걸 읽어서 해석하고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은 돼야 돼요. 이거는 우리한테 별로 안 좋은 조건인 것 같은데 다시 좀 협상을 해달라 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이때 이제 뭐 지분 구조나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이사 선임 조건들, 이런 것들이 정관에 들어가 있어요. 표준 정관을 따르긴 하는데, 회사가 좀 이런 투자자들이 들어와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이미 정관을 수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정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정관 확인을 하시면 뭐 67%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뭐 더 높여놨을 수도 있어요.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. 뭐 주주총회 했을 때 과반 찬성 이런 것들이 수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서 정관을 작성하셔야 되고요.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되고요. 그렇게 되면 생각해보세요. 내가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있어요. 1,000만 원 딱 들고 가서 내가 1,000만 원 줄 테니까 정관 내놔봐. 정관 줄까요? 정관 줄 것 같아요? 야, 내가 1,000만 원 받으려고 너한테 정관까지 보여주니?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게 생겼습니다. 한 사람이 1,000만 원 가져가면 상대를 안 해주지만 이런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여서 뭐 1억, 3억, 5억을 모아가면 무시 못한다라는 거죠. 우리가 이 정도 투자해줄 테니 정관 좀 내놔봐. 그때는 이제 정관 좀 빨리 보여줘. 그래야 계약서 쓰지. 투자해준다니까. 이렇게 해가지고 정관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실제로 기업 뭐 탐방이라든가 이런 것